연수구는 지난 16일 지역구 인천시의회 의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연수구의 재정정책 건의사항을 공유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수구 일반 현황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별 국시비 요청사업 및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설명과 주민 건의사항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송도국제도서관, 연수구 청소년수련관, 연수문화예술회관 등 주요 건립사업에 대한 시비 요청, 통학로 안전을 위한 보행 녹도 설치 등 16건의 재정 정책 분야 현안 사항에 대한 지원을 부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송도 지구대 신설, 자동주차장 악취 개선 요구, 버스 노선 증설 건의 등 지난 7월 민선 8기 동초도 방문 시 접수된 인천시의 협조가 필요한 주민 건의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연수구청장은 구의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는 물론 지역 현안 사업의 추진 상황을 상시 공유하고 조기 해결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